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전략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이랑 흐름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로봇 잘 가고 HBM도 네. 잘 가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선 어떤 점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우리가 뭐 HBM 안에서도 전공정이 좀 달렸다면 오늘은 또 후공정 관련된 기업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AI가 금요일로 움직였다면 오늘은 로봇이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큰 틀 안에서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이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시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말 그대로 기대감, 꿈을 먹고 지내는 것이 바로 이 주식시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AI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시장은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시장 자체는 상당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오늘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의 이슈만 보더라도 우리가 뭔가 지금 현재 큰 업적을 달성을 한다거나 아니 또는 큰 수주를 기록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시장을 자리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시장이 이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항상 시장이 상당히 아둔하지 않나, 시장이 상당히 무식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대로 시장이 그만큼 더욱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선행지수라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통계 자료를 보면 6개월 앞서서 진행이 되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결국 시장 자체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미 선반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대감들이 이미 수급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포인트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주식시장. 대표님 조금 뜬금없긴 한데요. 네. 2차전지 관련해서 네네. 좀 궁금한 게 오늘 시총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또 올라오는 것들도 있고 또 포스코 그룹주도 오늘 좀 올라오더라고요. 네. 또 조용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주식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2차전지 어떻게 보세요? 아, 긍정적이죠. 저는 언제 이제 다시 뜰까요?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을 좀 눈여겨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8월 17일 날 그때 방송을 하면서 주도주가 현재 구간에서 바닥권역이다. 그 이후로 사실 이제 가장 먼저 반등세를 붙였던 것이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그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또는 에코프로 비엠 같은 기업들이 8월 17일에 저가를 찍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20%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는 투자자분들은 연속적인 상승을 원하죠, 사실. 계속적으로 상승하면 신고가를 넘어서서 막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만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단기간에 오르고 난 다음에 현재 조정 기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 지치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주도주 패턴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리장성을 쌓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주도주는 여전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정해져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도 주도주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분기, 2분기에 가장 강한 상승을 기록했던 것이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미국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런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관련된 기업들도 강한 반등세를 여전히 보일 수 있다. 현재는 기간 조정이 길어지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업황을 의심하지 말자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역시나 로봇입니다. 뭐 삼성에 이어서 하나도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했고요. 또 두산 로보티스 IPO 일정도 9월에 본격 시작이 되거든요. 이 대기업이 3개나 로봇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세인데요. 이런 흐름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리가 사실 신고가 가는 종목을 예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꼭지나 시장에 대한 바닥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이제 시장에 맡겨줘야 되는데 저는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상 주가가 쉽게 꺼지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SBB테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등 양상을 보이면서 장중 상한가까지도 한번 달성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유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이 보이면서 신고가에 대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PG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그전 고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출하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종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라는 건데, 우리가 2차 전지는 양극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로봇 산업에서 매출의 40에서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감속기입니다. 우리가 사람 몸에서 중요한 것이 관절이거든요. 그런 관절에 해당하는 것이 감속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뭔가에 대한 기업 대기업과에 대한 제휴라든지 또는 인수적인 부분이라든지 M&A 이슈는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는 것들 저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작으면 뭐랄까 이제 우리가 HDS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라고 하고 큰 것은 사이클로이드 또는 RV 감속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스맥도 안 살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스맥에 대한 이슈는 바로 이 삼성에 대한 이슈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삼성 관련된 로봇 회사들이 총 네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SDS, 스맥,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엠노거든요. 엠노는 정확하게 본다면 이제 삼성 SDS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이죠. 이 네 가지 기업에 대한 현재는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 우리가 로봇이라는 것이 기대감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을 찾다는 것에서 이제 삼성 관련된 기업들 뭐가 있을까? 이렇게 시장은 계속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8월 9일 날 추천한 이후로 단기간에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움직임들이 뭐 일부 조정은 나타나더라도 현재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제가 볼 때 매직가격이 한 2,700원 밴드에 잡혀 있거든요. 지금 스맥에 대한 로고가 나오는데 로고를 보시다시피 너무 닮았어요. 뭐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만큼 네. 이 회사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재평가 받고 있고 실제 공작기계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한 5,000원 밴드 이상까지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4개 기업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또 올해 국제 유가가 올 들어서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텍사스산 원유, 브렌트유 할 것 없이 지난 1일에 연중 최고치를 달성을 했는데요. 또 계절적 성수기인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관련주 지금 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에너지의 전력 자산화 이것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 올해는 또다시 유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타나면서 중동과 미국에 대한 신경전들이 현재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상승하는 움직임들로 나오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중동 국가들은 유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줘야지만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국내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도 유가가 상승하면서 재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선은 이제 S-OIL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IL이 현재 바닥권역부터 바뀌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제 마진이라는 것은 재고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정제 마진에 대한 폭이 증가를 하는 거고 우리가 재고에 대한 부분에서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정제 마진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3분기 들어와서 유가는 계속적인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정유기업들은 3분기에 대단한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기관 수급이 좀 붙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S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GS가 그 현재 가격대로 본다면 배당 수익률이 약 5에서 6% 정도 나오는 가격대거든요. 그러면 현재 배당을 보더라도 우리가 미리 배당주를 좀 선점한다고 생각한다면 GS도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 권역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이런 정유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석화기업들도 함께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LG화학 주가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이 현재 58만 원 선에서 바닥 권역을 형성하는 양상들인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상당한 하박 경직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격도에 대한 부분에서 낙폭과대에 대한 기관 수급이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달 말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원팀 코리아를 꾸리고 우크라이나로 떠납니다. 관련주가 강세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또는 이제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모듈러 주택 관련된 기업들이나 건설주들이 전반적인 수혜를 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SY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Y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푸집 관련해서 국내 1위 기업,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모듈러 주택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이제 들썩거리는 종목군이기도 한데 SY가 현재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한번 현지 방문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라 보고 그리고 나머지 건설주들도 바닥권역을 한번 형성을 하는 상황들이거든요. GS건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악재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 하반기에서 좀 보이다가 오늘 1% 반등을 장중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단기 바닥권역 형성 이후 낙폭과대로 인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할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DIT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SK하이닉스 협력사로 원픽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 또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요? 네, DIT 8월 30일 이후에 현재까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이 SK하이닉스발 6기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재평가는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신고가를 기대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살펴볼 관련주, 화장품 네.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화장품 관련주들 먼저 ODM, OEM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ODM, OEM의 차이는 우리가 이제 ODM은 이제 설계 도면대로 해주세요 하면 그대로 해서 보내주는 것을 OEM이라고 하고 ODM은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내는 것을 OD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기업들이 이제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한국 콜마가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코스맥스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클리오, LG생활건강, 코리아나, 에이블CNC, 잉그로드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국 내 화장품에 대한 순위별로 본다면 여기에 포함된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리고 에이블CNC 이 세 가지 기업입니다. 네, 오늘의 원픽 공개해 주시죠. 그중에서 저는 이제 클리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클리오가 중국 내 화장품 매출 회복에 따른 성장세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이 클리오가 국내에서도 20대, 30대를 계층으로 상당한 공략을 많이 하는데 중국 내에서도 20, 30대를 공략을 하는 기업이 클리오입니다. 그래서 재평가 가능성을 좀 더 보고 우리가 또 최근에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6,000원, 그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클리오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